첫 번째 곡은 내순도로마. 어제 텔레비에서 이 노래가 많이 나오는 빈체로 빈체 뭐 이런 노래인데요. 푸치니가 이태리 작곡가, 오페라 작곡가인데 작곡하다가 미완성으로 끝난 작품인데 그 제자 알파노가 완성시켰죠. 그 푸치니는 평소에 그 동양이나 미국이나 가본 적이 없는데 관심이 동양 쪽에도 많았고 그래서 그 중국, 일본, 미국의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오페라를 많이 작곡했습니다. 중국 배경이 이 투안도트라는 거고 중국의 공주죠. 그 다음에 일본이 나비부인, 마담 버터플라이. 그 다음에 미국이 서부의 아가씨 이렇게 했는데 이 그 티무르라는 작은 나라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거기 왕자가 숨어 도망다니다가 이 중국의 투란도트 대국의 그 공주가 결혼을 하는데 조건이 세 가지 수수께끼를 마친다는 한다. 그래가지고 티무르의 그 왕자 칼라프가 도전해서 그리고 수수께끼를 다 맞춰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투란도트가 입대까지 안 했는데 하기 싫은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거절하니까 그 말이 안 된다. 그럼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마. 내 이름이 뭐냐. 그걸 안 맞추면 안 하겠다. 못 맞히죠.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결혼한다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오 관테 볼 때 이거는 카플레티가와 몬테키가 의 그런 제목인데요. 카플레티가 소위 말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. 줄리엣의 가족이 그 카플레티고 로미오의 그 가족이 이제 몬테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 줄리엣이 그 로미오를 생각하면서 그 잠자는 약을 자는 것을 죽은 줄 알고 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. 이 오페라는 두 곡씩만 이렇게 해석하고